전 미래은행의 최고 대출 책임자가 무려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부정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미래은행의 부정 대출 수사를 계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전용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강제 폐쇄 조치된 미래은행의 부정 대출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체포된 아티올라 아민포 최고 마케팅 책임자가 관련된 부정 대출은 100여 건에 달하며 무려 1억 5천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은행에 3,30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혀 결국 은행이 문을 닫는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Somewhere around $150 million dollars in loans were issued. A number of these loans were defaulted on, and all of this played a role in the failure of the bank. 검찰은 특히 몇 건의 부실 대출에 대한 세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기소자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We are continuing to investigate this matter. There are still some transactions, some specific loans that we are continuing to look into. I can't rule out additional charges. 전 미래은행 관계자들도 대출 등의 업무가 소수의 경영진에 의해 좌지우지됐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은행 이사진이 분열되고 서로 대립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리에 돌아갔었다는 거, 저도 아만포라는 사람을 오늘 신문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몇몇 분에 의해서 경영이 되었다는 거고. 한인은행권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부실 대출 문제에 대해 연방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확대하면서 은행권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